이거 약간 애가 불쌍한 게 아니라 아빠 괴롭히기 게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그레이니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 나는데 이제 슬슬? 야. 야. 매일은 요네데 영어밖에 안 돼요 제기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You are grounded. 넌 뻗었다? 약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포 인디 게임이에요. 이치 사이트에서 아마 한 5,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 게임인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스토리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어린아이가 지하실에 갇혀버린 얘기예요. 그것도 부모가 가둬놨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라운디드가 외국에서 아이가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처벌을 그라운디드라고 하는 거야? 하던필드, 일리노이스라는 배경이래요. 어딘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외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만세. 뭔 소리야. 일리노이 주 헤든필드였어? 세상에. 그런 글자를 그따구로 읽다니. 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네요. 이 마우스가 약간 특이해요. 내가 움직이면은 그 반응이 한 0.5초 뒤에 일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돌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관성이 있어. 내가 이렇게 팍! 움직이면은 얘가 흐엥 팍 움직이면 흐엥 이런 식으로 보고요. 좌클릭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들 수 있대요. 좌클릭 상호작용 던진다. 호우. 어! You are grounded. 지하실에 공을 던져서 소리를 내가지고 아빠가 나 때리러 온 거야? 야구 봤다로? 나 기절했다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헐 세상에. 와 진짜 너무한다. 너무 어두운 이야기인데? 애초에 아빠가 맞을까? 나도 몰라. 아빠의 물건. 맞네, 아빠 맞네. 난 이런 걸 절대 만져선 안 돼.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선반을 움직일 수 있네? 일단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아닌가, 한번 쭉. 이 뒤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건 좀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 녹화 중이니까 후원은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세요. 일단 주변에 상호작용 되는 게 별로 없네. If I break then father will ground me. 내가 이걸 만약 고장 내트리면 아빠가 날 죽일 거야. 영어가 다행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어지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밖으로 나가볼까? 하, 역시나 잠겨있군. 아까 던졌던 공이다. I'm gonna play with my bouncy ball. 이거 가지고 놀아야지. 너 또 야구 봤다고 쳐맞고 싶니? 내가 저기에다가 공을 넣으면 우리 농구팀이 득점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농구팀이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클릭을 누르면 떨구고 좌클릭을 누르면 던져요. 각도 조절. 각도 좋고 슛! 아스브레!
이거 원래 이렇게 넣기가 힘들어? 아, 들어갔다. 붐, 샤깔라까. 아빠가 올 것 같아. 에잉? 뭐지? 어? 고양이가 방금 지나갔어. 나 지금 어둠 속에 있어. 불빛이 필요해. 오. How did my flashlight end up here? 왜 플래시라이터가 여기 있지? If I found the switch. 어? 던질 수가 있네. 스위치를 찾으라고 했나? 뭔가? 여기 있다. 불이 켜졌어요. Where does the noise come from? 어디에서 나는 소리지? 뭐야, 무슨 소리야? 이 귀신 나와? 'It's trapped inside.' 냉장고 안에 있대. 에? 열어도 되는 건가? 오 마이 갓! 와, 방금 뭐예요? 와, 아니 바퀴벌레가 사람 많았네? 저녁 시간. 으아. 와. 와, 너무 싫어. 어? 아, 점심시간. 이렇게 아빠가 개밥 그릇에 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이거 개밥 아니에요? 탄 마시멜로우라고? 야, 마시멜로우가 탄다고 이런 초록빛이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먹어보자. 역겨워. 에,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닐까? 으아, 왜 이래요? 아니, 너무 크잖아요,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쑥쑥 무럭무럭 잘 자랐어? 냉장고에서 나왔던 벌레다. 어, 도망가지 마, 친구야. 어디 갔어? 아니, 너무 큰데? 어, 올라가 버렸다. 다음번엔 널 꼭 잡을 거야. 어, 이걸 던져서 맞추는 거구나. 와, 이거 야구 빠따 각인데요? 아이고, 잘못했다. 맞추는 게 은근 어려워. 아니, 근데 벌 주려고 지하실에 가둬놨더니 이러고 놀고 있으면 화날만 하겠다, 야. 자, 예, 이거 백방 아빠 온다. 어, 현실 배경으로 돌아왔어요. 온다, 온다, 온다. 아까는 기습당했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있어.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엄마가 아니라 아빠,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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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청아하구나. 아주 머리가 텅텅 비어있는 소리야. 아빠는 날 미워해. 나도 아빠를 미워하고. 공을 저기 손이 안 닿는 곳에다가 처박아놨네. 내가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어? 뭐야, 이거 길이 이어져 있네?
아, 내가 올라가서 가지고 와야 되나봐. 'How should I reach my bounce ball?' 저 공이 어떻게 닿지? 이거 옮길 수 있을 것 같... 어, 됐다. 올라가? 점프가 안 되는데? Perhaps I should move it. 오, 올라가서? 어? Perhaps I could move it.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위에 있는 상태에선 움직일 수가 없잖아. 점프가 안 되는데? 위쪽에서 TV 켜놓고 보고 있는 걸까, 아빠가? 그러네, 여기, 저기 보이네. 아빠가 집에 있어. 일단 다시 올라가보자. 핫! 어? 방금 느낌표가 If I could jump like Mike. 마이크처럼 내가 저쪽으로 점프할 수만 있다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가 집에 있어. 역시 TV를 보고 있군요. 마녀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네요. 엄청 악취입니다. 뭐 재밌어 보이는데 좀 볼까? 마녀 사냥으로 마녀를 화형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구름이 생성되면서 진짜 마녀였던 거야? 완전 몰입하게 되네. 됐고요. 점프가 안 되잖아, 그지? 점프 키가 없고. 빠르게, 핫! 지금 내가 한 건가? 어, 아빠 온다, 아빠 와. 어떡해. 아빠 또 와? 아, 아빠 미안해요. 아빠 TV 보시는데 방해해서. 어, 이번엔 턱 주가리를 날리는데요? 내 머리가 아파. 어? 공이다. 어떻게 이리 왔지? 나랑 뛰어놀자. 야, 악마 새끼야. 나 아까 쳐맞는 거 못 봤어? 좀 조용히 있어. 스페이스를 누르면 어? 드디어 점프가 돼요. 오, 점프? 공한테서 점프를 배우다니. 도망쳐. 어, 뭐야? 뒤에 뭐가 있었어. 아, 아빠인가? 내가 뭔가 좀 약간 바뀐 것 같아. 내가 만약 점프를 한다면, 어, 지금 스토리대로 되고 있나 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겼도다. 점프. 자, 공을 얻었어요. I'm going to hide it in my safe. 어쩌고. 이거를 안전한 내 비밀 선반에 숨겨야 되겠대요. 우클릭으로 잠깐 내려놓고, 이걸 들어서, 던져. 완벽해. 이제 저 공은 안전해. 이번에야말로 넌 도망갈 수 없을 거야. 내가 잡겠어. 간다! 앗! 놓쳤다. 다시 위로 올라갔네? 이번에도 점프로 잡아주마.
나에게는 강력한 다리의 힘이 있다고? 부스로다! 안녕? 표정이 왜 이래? 아! 헐! 맛있다는데? 저게 맛있대! 으? 엠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엠? 엠 눌렀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에? 응? 뭔 소리야, 이게 방구 껴? Very funny, very funny. 아, 진짜 방구 낀 거야? 이게 뭐야? 나 왜 여기 있어? 아빠가 저거를 놔두고 갔어. 저게 뭔데? 잣된 거 같죠? 어? 리모컨! 오, 이걸로 TV 조절할 수 있나 봐. 이거 약간 애가 불쌍한 게 아니라 아빠 괴롭히기 게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그레이니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 나는데 이제 슬슬 TV 켜. 뭐지? 아, 이게 의미가 있는 화면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TV를 봤다 하고 좌클릭을 누르면 넘어가지네요. Let's draw. 어떻게 그려? 뭐야, 또 냉장고. 왜 불길하게. 왜? 이 위에? 아, 깜짝이야. 아, 또 벌레 나오는 줄 알고 개쫄았네. 어? 어, 크레용이 여기 왜 숨겨져 있어? 대박. 어? 아니 아빠 왜 그래요? 나 조용히 소리가 청아하구나. 이 정도면은 그냥 소리 테스트하러 오는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의 머리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아, TV를 건드려서 리모컨 뺏겼나 보다 이제. I need my color. I have to go up to get my crayon. 케첩 크레용. 크레용 저기 있어요. 크레용 뺏겼어요. 저기로 어떻게 가지? 공으로? 아니, 던지라고. 안 되는데? 오 노. 다시 이런 짓을. 일단 공은 숨겨놓자. 아빠한테 쳐맞을 준비. 아, 공 숨기는데 실패했어요. 아빠, 꺼져! 아! 다음번엔 더 조심해야겠어. 소리 내지 않게 조용히 가야 되나봐. 소리 내면은 청아한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추가적으로 말이지. 뭐지? 계속 검은 화면인데? 어? 뭐야 이게? 우와, 불이 들어와. It's telling me something. 이게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 어? 아, 순서대로 해야 되나 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파, 초노. 빨.
하? 초? No.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아. 꿈이야? 나 뭔가 좀 강해진 기분이야. 에? I have to go up. 어? 설마 올라갈 수 있나? Now I have the strength to move it. 어,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어, 얘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네. 뭐지? 옮길 수가 있는데, 옮겨서 뭐해? 아까 그 해당 색깔들의 선반들을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오! 어? 고양이다. It's alone like me. 쟤도 혼자야, 나처럼 말이지. 설마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잣됐다. 아, 이거 아빠한테 걸리면 점프 자체가 안 되네. 아,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계속 맞으면? 아빠 배그하면은 진짜 성공할 것 같네요. 어, 사플 개 지리는데? 아빠가 들어왔을 때 밖으로 나가면 탈출 아닐까요? 그렇게 쉬우면 게임이 아니겠죠? 아까 보니까 아빠가 잡기 판정이 엄청 넓던데 스치기만 해도 제가 잡혀서 머리부터 후드려 맞을걸요? 높은데 올라간 상태에서 공으로 무언가를 맞춰서 소리내면은 어떨까요? 좋아, 한번 해보자. 받아라 나의 비장의 수! 자, 여기 있으면은? 아, 아빠 빠따 마스터인데요? 와, 저거리에서 휘두르는데 맞네? 이거 거의 건풍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직접 휘두르는 게 아니라 건풍으로 그냥 날 후려친 거야, 이거. 공구함이 움직이냐고요? 공구함? 이거? 어? 이거. Now I have the strength to move it. 어, 이거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아, 이거구나. 아. 어, 근데 이거 걸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점프하면 되나? 어, 됐다. 천재 1호의 기회! 점프! 어, 됐다. 저기로만 점프하면 되나? 점프! 아, 됐다. 그림을 마저 그려야겠어. 그림을 끝내야 해. 다 그린 거 아니었어? 뭘 그렇게 더 그리고 싶었니? 이쁜 집과 꽃과 하늘... 에? 헐... 아빠가 엄마 죽였어요? 이게 뭐야? 무슨 애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어? 뭐야, 애들이 창문에다가 뭘 던졌나봐. Nearly died.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가. You broke my bouncy ball. 네가 내 공을 터트렸어. You're grounded. I forgive you. 넌 뒤졌어랑 널 용서해 줄게가 있네요. 아, 아기가 너무 지금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잘못 교육을 받아서 애가 삐뚤어져 있지만.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선택지가 있네요, 다행히도. 널 용서해줄게.
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정말 다행이다. 밥이 왔어. 고양아, 역겹지만 너 먹을래? 먹는다라는 선택지가 사육으로 바뀌었어요. 너 배고프구나, 그치? 근데 혹시 이거 먹고 죽는 건 아니겠지? 고양아? 너의 이름은 이제 스멜리야. 아, 기지개 편다. 귀여워. 야, 쥐가 어떻게 고양이만 해? 존내 커. 에? 곳곳에 이렇게 죽어있네. 아, 쥐를 잡아온 건가? 얘가? 스멜리 found mama. 스멜리가 엄마를 찾았대요. 엄마, 잘 찾네. 아, already have father. 아빠는 이미 가지고 있어. 엄마가 없네. 아, 이 그림을 대체할 쥐들을 찾고 있나 봐. 저게 엄마구나. 엄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니까 인형처럼 가지고 놀려고 그러나 봐요. 괜찮은 건가? 아빠 개빡침. 어떡하지? 아, 점프가 안 돼. 아, 이 페인트통 도대체 다 뭐야. 아빠, 아!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어. 에? 날 따라와. 이 to climb the ceiling. 어? 어? 너 무슨 능력을 얻게 된 거야? 왜 괴물이야? 아, 이게 목표가 설정되고 한번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점프였고, 다음은 힘이었고, 그 다음은 천장을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선 넘었네? 아, 혹시 내가 인간이 아닌 걸까? 난 쟤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빠는 나를 그냥 괴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야! 뭘 horrible night to have a curse. 저주 걸린 것 같이 너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 I feel like I can climb the ceiling. 나 마치 아니 나 지금 천장을 탈수 있을 것 같아. Really? 뭐야? 아, 나 방금 전선에 감전된 건 거야? 아니, 전선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전선이 있네. 전선이 있는 곳에 닿으면 떨어져. 왜 바퀴벌레가 있네? another bug from the fridge. 냉장고에서 나온 또 다른 벌레야. 내려왔어. 여기로 들어가란 얘긴가? 바퀴벌레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건가? 으악! 떨어졌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아빠가 오면은 리액션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우. 근데 여기 전선이 지금 막혀있어. 저기 안으로 갈 수가 없다고. 아, 불을 끄자고요? 개 똑똑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불을 꺼보자 그래. 아! 아,
똑같이 전기가 흐르는데요? 아, 저기로 그냥 점프하면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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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자, 봐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나 너무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다. 내가 천장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천장을 타는 것만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오산이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점프. 그치. 자, 다음에 다시 천장에 매달려서 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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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었어. 일단 내려놔. 어디 봐? I'm back from the factory. 어, 나 퇴근했어, 여보! 라고 지금 인형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서와요. 음식은 다 됐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음식이랑 맥주가 있어요. I don't like this garbage. 난 일단 쓰레기가 먹고 싶지 않아. 이거는 게사료 같은 맛이 난다고. 아이고, 미안해요, 여보. 다른 음식을 해올게요. 이리 와봐, 이 미친 여편네야. 벌을 내려야겠어. 아, 제발 절 때리지 마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봐봐. 제발 절 내버려둬요. 그거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제발. 넌 못됐어. 늘 지하실에 가둬놓겠어. 네 자식처럼 말이지. 고양이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적어도 이걸 보고 배우진 않을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나. 빵 웃겨? 또? 에? 방 뭐야? 에? 애들 창문 밖으로 뭘 던지고 갔는데? 이게 뭐지? 벽돌. 어? 크리스마스가 벌써 왔나? 네 엄만 죽었어. 이 거지 같은 놈아.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말고 평생 썩으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야, 아빠한테 저런 대우를 받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애들까지 저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고, 어지러워. 어, 스멜리, 거기에 어떻게 간 거야? 나도 같이 그쪽으로 나가고 싶다. 어? 헐. 아예 발로 묶어 놓은 거야? 쇠사슬로 발을 묶었나봐요. 아, 목을 묶었네! 스멜리, 도와줘. 움직일 수가 없어. I have to save him. 아, 내가 쟤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닿지를 않아. 난 지금 묶여있어. 이걸 부술 수 없어. 어떡해. 아, 그냥 하염없이 울고만 있어. 목 졸리는 소리 나. 스멜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쇠사슬은 어쨌어?
to dissolve with acid? 에? 산성을 조금만 기다려 스멜리. 뭐? 에? 어떻게 저기로 가죠? 야, 나 진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고양이가 빛나요. 어, 나도 이렇게 탈출하는 건가? 왜 반전 개쩐다. 그냥 평범한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야, 산을 내뿜는 거는 명백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거잖아. 에? 얘가 어디야? 아빠는 어디 있지? 오, 산을 뿜어서 잡을 수 있어. 침을 뱉네요. 잡혀 있어, 스멜리. 어떻게 해? 어디가? 어, 풀어졌다. 'It's time to go.' 갈 시간이야. 지금 보니까 발자국 소리도 이상한데요? 칙칙칙칙칙칙칙칙 발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가면 돼? 아닌데? 이거 어떻게 가? 어어, 파이프는 타진다, 야. 이렇게, 이렇게 타는구나. 뭐야, 그럼 이 선반은 페이크였어? 와. 가자, 이제 바깥으로. 어, 웃는 표시가 떠요. 드디어 탈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뭐야, 이때까지 다 꿈이었어? 여전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요? 헐. 봉남이 구하려다가 목 졸려서 기절했나봐, 그대로. 나 산성을 내뱉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 아니지? 그건... 어? 진짜로? 스멜리, 조금만 기다려. 지금 아까는 꿈이었고, 지금 이거는 현실이잖아. 뭐야!
이거 애가 우는 소리야? 어떡해. 어머! 이제 네가 갇힐 차례다. 진짜 사람이 아니었구나. 와, 이거 진짜 개반전이다. 아빠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살았노. 이것은 아빠와 나의 일이야? 뭐야,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어? 나 다시 작아졌어. 아, 이제 죽음의 대결이야? 아빠가 지금 총 갖고 여기로 오는 걸까? 아이씨, 왜 안 올라가죠? 아, 나 총 맞았... 죽었어? 죽고 게임 끝이야? 아니, 아빠를 이길 수는 없는 거야? 아, 내가 침을 뱉으려고 아빠를 봤는데 침을 못 뱉던데요? 아, 그냥 탈출을 했었어야 됐나? 아빠를 잡는 게 아니라? 와, 심지어 엔딩이 여러 개야?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를 벌 주는 거랑 용서하는 거랑 선택지도 갈리고 그러니까 멀티 엔딩이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지. 일단 엔딩 크레딧은 스킵이 안 돼요. 엔딩이 3개네. 야, 이거 바퀴벌레 6개 중에 하나만 찾았다고 나오네? 이 신문기사가 났네요. 한 성인이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 주변에서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었는데 아마 어린애가 계속 학대를 받고 자랐었던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 나 이거 해석 잘 못하겠다. 영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 이거는 훌륭하신 편집자분이 해석을 다 해주실 겁니다. 뭐? 사랑합니다. 어쨌든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아빠가 나를 잡아버렸다는 얘기네요. 배드엔딩인 것 같네. 다른 엔딩을 보려면 처음부터 이걸 다시 해야 돼요? 아, 좀 오반데. 아, 근데 다른 엔딩도 좀 보고 싶다. 아, 사이다 엔딩을 원해, 난. 방구껴? 뭐야? 똥 싼 겨? 아, 이거 방구 낀 게 아니라 똥 싼 거구나. 딜어. 따뜻해. 던져, 던져! 또 하자고? 던져!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애기들은 약간 똥에 환장하잖아. 응가! 하면 애들 깨르르 깨깨 웃겨. 너무 순수해. 걸렸을 때 냉장고에 숨어보자고요? 냉장고에 들어가지기는 하나? 오. 야, 바로 사고 쳐보자. 좋아.
와, 대박. 냉장고 열어보네. 이것도 따로 만들어놨네. 난 그냥 냉장고 문 밖에서 그냥 내리치는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네요. 자, 고양이 시점까지 같이 왔는데요. 솔직히 벌 주고 싶지 않아요. 벌 주는 장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절대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용서를 해줄 거고. 아, 나 고양이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얘를 뭐 죽인다고 해서 엔딩이 크게 바뀌겠지만 난 그 엔딩 자체를 안 볼 거고, 아빠와의 결전에서 아빠를 이기든가 아니면 밖으로 탈출하든가 거기에서 엔딩이 갈릴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고 싶네요. 이거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바퀴벌레들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내린 다음에 여기로 점! 앗! 으, 뭐야. 어! 먹을 수 있다. 다음에 여기로 점프. 오, 왔어. 자, 세 개. 아니, 근데 왜 바퀴벌레를 수집 요소로 넣어놨지? 바퀴벌레 다 먹으면 배불러서 각성하나? 약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수집 요소가 괜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똥 싸? 뭐야 이거! 이상하다. 차가워. 여기에서 복선이 있었네. 지금 와서 보니까 개 커. 이 고양이는 이미 죽어서 이렇게 약간 빛나는 영혼 형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지금 여긴 꿈속이지만 이미 고양이는 죽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요. 왜 죽었을까요? 이게 현실이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되게 먹먹해지는 것 같아, 게임이. 이제 현실에 일어나서 뒤에 창문에 뭐 쓰냐고요? 한번 쏴볼게요. 난 스멜리를 놔두고 나가지 않을 거야! 라네요. 지금 한 가지 소름인 게 뭐냐면, 아까 꿈이었는데, 분명히 꿈이었는데 이게 이미 옮겨져 있어요. 아, 바퀴벌레 마저 찾으라고? 아이, 스멜리한테 가야 되는데 나 바쁜데. 근데 지금 아니면 바퀴벌레를 못 찾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스멜리는 죽었고 여유롭게 바퀴벌레를 찾아보고 싶지만 안 보임으로 그냥 가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스멜리가 저쪽에 있거든요? 아, 반대편은 아예 막혀있네.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구나. 무조건 스멜리를 볼 수밖에 없네요. 꿈속에서는 환풍구가 다른 쪽에 길이 있었는데 꿈은 역시나 꿈일 뿐. 자, 창문을 먼저 보여주잖아, 지금. 아빠와의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창문을 먼저 보여주는데 나갈 수 있나봐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탈출할 수 있는지 시도해볼게요. Or I could get out and leave it. 나갈 수 있네. 근데 이거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아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됐다, 나가자. 자, 싸우지 말고 그냥 나가볼게요. 와, 자, 아빠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확실히 저 술 널브러져 있는 거 봐. 이렇게 탈출하고 끝이야? 아, 부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스멜리의 생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아빠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탈출하거나 해서 엔딩이 세 개인 것 같아요. 아빠를 죽인 것도 보고 싶긴 한데 이게 완전 맨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충 플레이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한 40분 걸렸어요. 2회차 플레이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아빠를 조지는 엔딩은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르골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스멜리를 벌 주는 쪽 루트로 타야지만 아빠를 죽일 수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스멜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절대. 아, 난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뭐 어떤 루트를 타든 너무 어둡고 찝찝한 내용의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대충 이런 스토리일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반전 요소가 있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니. 이게 첫 번째 엔딩이네. 아까가 세 번째 엔딩이었고 이제 두 번째 엔딩이 남아있는 거네요. 내가 박쥐 소년이라고 지금 기사가 실린 거야? 내가 박쥐였어? 도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박쥐 소년을 봤다고 한다. 경찰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 선언하며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호텔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찾았고 손전등과 연필 상자 같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주목할 것은 현장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었다는 점이다. 박쥐 소년은 고양이 아가씨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네요. 편집자님이 또 아름답게 편집을 잘 해주실 겁니다. 웃어? 사랑해요 편집자님. 바퀴벌레를 다 모으면은 뭐가 바뀌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수집 요소겠지? 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You Are Grounded라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막 그랬는데 다 플레이하면 할수록 점점 먹먹해지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게임이네요. 참 아이들은 밝게 자라야 하거늘. 나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이 그거야. 괴물을 만든 건 과연 누구인가? 내가 원래부터 괴물이었던 걸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괴물은 아빠가 만든 거예요. 괴물이 된 거는 오로지 부모님 탓이다. 그렇네요. 찝찝한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You are grounded였습니다. 녹화 종료.